할로프 친구들,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있으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뭔가 분장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장이신 레오제이님을 만나서 한번 할로윈 분장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좀 한 가지 현타가 오는 것은 집에 남편도 없고 만날 친구들도 없고 아 뭔가 이렇게 할로윈 분장하고 쓸쓸히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점. 저만 만족스러우면 됐죠 뭐. 누굴 위한 분장? 나를 위한 분장. 그러면 함께하러 가보시죠.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레오제이님 샵인가봐요. 제 주변으로 이렇게 꽃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진짜 좋다 사무실. 어 와우. 따라와. 어 너무 좋아. 따라와. 아, 약간 기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프로 유튜버의 그런 삶인가봐요. 제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 비루한 카메라. 뭐야 이게 이걸로 지금 59만이나 키웠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제 나이도 삼각대가 부러져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하나 사라 사. 아 진짜 너무 좋다. 좀 하나 사. 그것도 한 10년 쓰겠네. 완전 튼튼해 보인다. 지겹다 진짜 인간 정말. 아오리는 윤학교예요. 저 카메라 꺼지면 완전 정색해요, 여러분. 아까도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 끼. 여러분, 이게 깨졌어요. 끼. 언제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 인싸된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그 노래에 맞춰갖고 쇽쇽쇽 쇽쇽쇽 그 틱톡 릴스 이런 느낌. Let me add a little bit of spice to that. 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누나 뭐 하고 싶어요? 아니, 하고 싶으면 아니, 안 하고 싶어? 아니 이거 따라하지 말고 누나의 시그니처 표정을 해주세요. 시그니처? 그러니까 아오리 하면 딱 나오는 표정 있잖아요 약간. 안녕하세요. 어 맞아 맞아 어. 그런 거 좋아요. 아니면 약간 좀 깨방정 떨어져. 아 오케이 오케이 깨방정. 어, 이렇게 할게요. Let me add a little bit of spice. 어 됐다. 아 좋아요. 좋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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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벌써 끝나고. 네 맞아요. 아니 어. 3분의 1 끝났지 메이크업 해야죠.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컨셉인가요? 오늘요? 오늘 그냥 센 그 캘리포니아 비치. 캘리포니아 비치. 뭔지 모르지만 좋아. 원래 레오가 할로윈 메이크업 되게 눈에 별 달린 그거 귀신 같은 거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오늘 아주 센 언니로 해줘. 알겠어. 오! 눈썹이 갈매기가 됐어. 눈썹이 갈매기가. 어, 눈썹만 바뀌어도 되게 무서워 보인다. 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지금 완전 무서운데? 그래? 넥스 이제 여기다가 눈썹을 그 외국 언니 동안에 눈썹 붙이는 결 살리는 거 알지? 이거는 포마드에 넣어. 완전 결 완전 살았거든. 보여? 오 대박. 이거 나도 사야겠다. 뭐라고? 이거는 내 어 그냥 포마드? 어. 근데 그냥 포마드는 안 돼. 이건 완전 익스트림 하드. 뭐라고요? 익스트림 하드. 익스트림 하드. 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또 눈썹이 보여? 이렇게 한번 봐봐. 눈썹이 너무 예뻐. 오, 이건 이 각도네. 눈썹이 이 각도야. 우와 진짜 눈썹이 너무 예쁘다. 완전 날렵하게. 아니 진짜 이렇게 봤다 날렵한데? 얼굴 세모로 해요 세모. 세모? 오징어처럼? 어. 어머 여러분 저 마이너스 지금 나 진짜 살 빠졌어. 어. 나 2kg는 지금 빠졌다고. 살을 왜 빼? 쉐딩을 빼면 되는데?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컬러야. 어 그래? 응. 이 컬러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파란 색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보라색 바르면 눈탱이 반탱이 같잖아요. 근데 괜찮다. 이 컬러들은 유치한 컬러들이라서. 괜찮은데? 그럼 나 볼까? 이게 뭐지 싶겠지만 결론은 이쁠 거니까 누나 걱정하지 말고 날 믿어 알았지? 내 속마음 읽고 있어? 진짜 날 믿어. 뉴욕에서 누나 같은 교포 많이 본 거 같아.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집 가서 발 씻고 자요. 아, 이 메이크업하고? 올라프들 오늘 아오리 언니. 네, 올라프들. 오늘 샘 언니 될 거거든요. 네. 지금 거의 눈꼬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솟아.
와우, bad bitch. 와우, 와우. Oh my god, bad. 가브리엘 씨, 나 그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대박 풍성하다. 와. 속눈썹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닮은 것 같아요. 진짜 커. 진짜. 이거 완전 할로윈인데 누나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아우린지 모를 것 같아 이러고 다니면. 100m 밖에서도 이제 누가 보이는. 아 약간 눈 재창조 수준이네요 이 속눈썹. 맞아요. 와. 그리고 눈이 진짜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 캐치 아이 그지? 피리 부시는 거 아니죠? 하모니카인 줄 알았잖아요. 말려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말리고 있는데 놀리세요. 감사해요. 얼굴에 반이 눈이 됐어.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 눈 진짜 커. 이만해 여러분. 와 이거 무대 약간 그치? 무대를 해야 할 것만 같다. 마음에 들 거라 그랬지? 오 마음에 든다 진짜. 이렇게 생긴 아우리 처음 보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오리라고 할 거야? 이거 저 뭐라고 해야 돼? 아오리? 외오리. 외국 아오리. 외오리. 외오리 좋다. 떡떡 빨볼게요. 약간 갸름한 욕망의 항아리 느낌. 갸름한 욕망? 그런데 왜 욕망이 하라는 항아리야? 내가 웃을 때 좀 이렇더라. 어 그거 난데? 우리 약간 욕한 거야. 아 누나랑 나랑도 닮았다 그랬지? 처음 사람들이 입이. 나 그렇게 닮은 사람이 많지? 가비도 닮았다고 그래. 헤이즐도 닮았다고 그래. 이쪽으로? 근데 헤이즐 언니랑 진짜 닮았어. 그러니까 나도 놀래 맨날. 우리 엄마도 놀래잖아. 어우 아빠 반짝이 좋아해. 네. 근데 누나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반짝이긴 해. 거의 약간 쿨 어, 정도? 처음 보는 반짝이 색이다. 어. 거의 한 요 정도 반짝이. 됐다. 완성! 완전 아우리 얼굴이 달라졌어요. 대박. 나 완전 고양이상 됐다. 완전 고양이야. 지금 완전 눈꼬리 이렇게 올라갔죠. 누나가 원래 되게 그거죠. 강아지상이잖아요. 근데 와 근데 대박이에요. 그치? 너무 신기해. 배우가 진짜 되게 메이크업을 섬세하게 잘한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속눈썹도 여러분 제 인생에 처음 붙여보는 머리카락 같은 속눈썹이에요. 완전 360도 변신. 180도인가? 응. 360도 제자리 아니야? Let me add a little bit of spice to that.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아니 지금 기름이 없어갖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주유소에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진짜 할로윈이야 여러분. 어머 나 진짜 무서운데? 무섭지만 마음에 들어. 어서 오세요. 가득이요. 가득이요. 약간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 것 같기도 하고. 인프피로서 조금 난감하네요. 네, 여러분 저는 찜닭 먹으려고 찜닭을 시켰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뭔가 기가 빨린 느낌이야. 할로윈 메이크업하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찜닭 시켜 먹으니까 조금 너무 아싸 같네요. 여러분 클렌징을 해볼게요. 로아르 클렌징 워터 깨알 홍보타임. 여러분들이 이거 세정력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고 보습 성분으로만 이 클렌징이 되는 걸 구현해낸 거라 세정력이 약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순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클렌징이 진짜 이 스킨케어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기초거든요. 한번 이렇게 엄청 잘 지워지는데요? 이렇게 싹 지워졌어요 여러분. 다시 아우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눈썹도 순둥이 눈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렌징 워터가 여러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모공 임상을 마친 그런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개선도 되고 모공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저 평소에 쿠션 했을 때는 한 두 개 정도만 쓰면 되는데 이건 앞뒤로 엄청 써야 되네. 오늘 진짜 완전 무대 화장했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해줬고 2차 세안은 저희 클렌징 폼으로 해줄 거예요. 여드름 기능성 인증을 받은 거라 되게 트러블 케어에 좋거든요. 저는 막 트러블이 엄청 생기지 않더라도 클렌징은 트러블 케어 제품을 써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단계로 트러블이 없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핸드워시는 요거 쓰고 있어요. 귀여운 덤보 핸드워시. 이렇게 제품을 너무 개운하다. 와 진짜 이제 뭔가 피부가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와 이렇게 두껍게 메이크업한 다음에 클렌징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가 봐요. 오늘같이 좀 화장 두껍게 한 날은 기초는 최대한 순하게 해주거든요. 먼저 이 모공 에센스 발라줄게요. 트러블 나지 않게 모공을 좀 깨끗하게 그리고 모공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모공에 발라주고 진짜 지금까지 저 한 50통 넘게 쓴 것 같은 우리 에센스 너무 순하고 너무 보습 잘 되고 그냥 진짜 진정 너무 잘 돼요. 만능. 이 수분 바로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크림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우리 기초 라인 정말 여러 개가 많지만 제 최애는 트러플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순한데 주름이랑 미백까지 효과가 있는 제품 잘 없거든요. 이렇게 스킨케어 끝! 여러분 인싸와 아싸를 넘나드는 아우리와 함께한 방구석 할로윈 재밌었나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